크기가 100나노미터 정도로 아주 작은 물질인 거죠. 피부 속까지 원하는 물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여드름을 8% 더 억제한다는 걸 증명했었죠. 안녕하세요. 청담화 디자인 윤승환 원장입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죠? 성인 여드름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가 쉽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의 최신 기법 중 하나인 에토존 PTT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TT가 어떤 치료법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PDT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PDT는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의 약자인데 광역동학적 치료라고도 합니다. 빛에 반응하는 광광각제를 피부에 도포하고 흡수시킨 후에 특정한 파종을 조여주면 광광각제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피지샘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 결과 빛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드름균을 감소시키는 항염작용도 하게 됩니다. 내용만 보면 참 좋은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광광각제가 자외선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태닝되면서 어두워지는 현상이 잘 생겨요. 48시간 동안 자외선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도포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동양인에게는 이런 현상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서 개발된 것이 에토존 PTT입니다. 에토존 PTT는 5개의 층상구조로 이루어진 나노파티클입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 정도로 아주 작은 물질인 거죠. 이전에 광광각제에 비해서 모공을 통해서 피지샘에 더욱 쉽게 침투될 수 있으면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잘 깨지지 않고 피부 속까지 원하는 물질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2018년 미국의 레이저 기기 벤처 기업인 세바시아가 골드 입자를 피부에 바른 후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의 여드름 치료법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법은 기존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보다 여드름을 8% 더 억제한다는 걸 증명했었죠. 그 이후에 이 성분을 더욱 발전시켜서 에토존의 골드 입자를 입히고 그 내부에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유효 성분을 넣어서 만든 것이 에토존 골드 PTT입니다. 유효 성분으로는 살리실릭 에이시드, 나이아시나마이드, 레블리닉 에이시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용어는 복잡하지만 결국 여드름을 감소시키고 색소 침착을 억제해주는 성분입니다. 이전의 PDT보다 더욱 발전된 방식인 거죠. 게다가 PTT는 안정성이 뛰어나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태닝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술 후에 관리가 편해진 거죠. 여드름 치료법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해주세요, 음식 조절하세요, 뭐 같은 이야기죠. 이런 생활 습관 규정은 말이 쉽지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생제나 피지 분비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치료법도 있고 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약물을 투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여자분들은 피지분비 억제제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여드름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하나의 대안이 PTT 치료법입니다. 같은 에토존 PTT라고 해도 병원마다 시술 방식이나 조사하는 레이저 시술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드름 치료가 아닌 유수분 밸런스의 유지나 모공 개선을 위해서 시술하실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시술인지 피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사에게 상담 후 시술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청담화티젠 닥터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